자, 그렇다면 쇼박스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역시 컨텐츠 관련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을 골 선별해보자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뉴, 또 한 분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오셨는데 뉴와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컨텐츠주일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역시 대표적인 컨텐츠 종목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뉴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시청자분들이 아까 쇼박스 한 거 되게 빵 터졌다라고 하시면서 네. 댓글을 막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뉴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뉴는 할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냥 NEWU입니다. 네. 네. 근데 이 회사는 일단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11월 12일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그쵸, 예. 네,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가 스튜디오 앤 뉴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디즈니 플러스랑 5년 동안 매년 한 편 이상은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쪽에 계약을 맺어놓다 보니까 그런 또 다른 OTT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이번 마지막에 KT 스카이라이프 쪽에서 56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약 한 2000억대 나올 수 있는 게 이 스튜디오 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NEWU를 바라보는 입장은 종합 미디어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 어떤 콘텐츠 제작사가 하나가 있고요. 게다가 또 뮤직 과 관련된 즉 영화나 컨텐츠에도 음악이 들어가죠. 그 OST를 담당하는 뮤직앤뉴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VFX라고 하는 특수 효과를 담당하는 엔진 비주얼 웨이브라는 회사도 있고요. 나머지 한 두세 개를 다 포함했었을 때 일단 공급을 뭐 하나 따온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네가 뚝딱뚝딱 다 만들어낼 다 수 있는 예, 능력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시너지와 함께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최근에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무빙이라는 작품이 조만간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쪽은 강풀 쪽에 만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약간 슈퍼히어로 느낌인데 어떻게 나올지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굿보이 나라라 슈퍼보드를 실사판으로 제작한답니다. 추억의 그 작품이죠. 네. 네. 저팔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그만 주시고 네. 진짜 하시네요. 네. 그런 쪽에 기대작을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게다가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50억대로 흑자전환하면서 내년은 240억까지 이어지게 되면 콘텐츠주를 네. 바라보면서 실적의 변화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답을 해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뉴를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업을 또 모멘텀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실적 개선도 이제 눈에 띄고 있다. 뭐 좋은 호재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뉴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김병수 PB님은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E&M의 드라마 사업본부가 분할되면서 나온 그렇죠.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만든 드라마가 조금 멋있습니다. 도깨비, 비밀에서 미스터 션샤인, 사랑의 불시착. 뭐 드라마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거고 그렇죠.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드라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 능력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에 작년 동기 대비 3.9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2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출액은 크게 줄어들었던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드라마 이제 신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번에 잘못 이제 편성이 밀리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불안했던 이런 제작 편수가 다시 원상 복귀된다면은 충분히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트 보시면은 한 10만 원대 이상까지 올랐다가 지금 8만 5천 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한 15% 이상에 빠져 있는 경우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일시적인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온 거죠. 일시적 부진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반응을 한 모습인데 지금까지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다가 이번에 매출이 조금 줄어든 지난해부터 매출이 조금 줄어든 경우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659억으로 지난해 491억에
대비해서 한 34% 정도 늘어날 거다. 매출액은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3분기부터 방영 편수가 정상화된다면은 다시 원래 있던 주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율 둔화로 인해서 이런 제작 환경에서 조금 많이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꺾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가입자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1월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즈니 플러스가 상장 그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고 HBO나 애플 TV도 그 한국에서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지금 뉴와 이제 거래가 됐고 시작이 계약이 됐지만 결국에는 제작 능력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약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빠져있는 8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주가는 조금 과도한 하향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그 제작 편수가 돌아올 수 있다면은 충분히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병수 PB님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정을 해주셨고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그럼 가격 전략을 또 바로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스튜디오 드래곤 뭐 드라마 잘 만들고 이런 건 늘 알고 있는데 주가는 항상 실망감을 주는 종목입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어느 정도로 좀 잡아볼까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조금 올라서 8만 5천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8만 1천 원대부터 제가 보고 있었긴 했는데 8만 5,100원 오늘 이제 월요일 시초가가 될 텐데 요거보다 이제 조금 아래에서 8만 5천 원 언더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전고점이 한 10만 원 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8만 원 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10만 원대로 좀 복귀할 수 있을지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다라고 김병수 PB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의 뉴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차트 패턴을 보게 되면 네. 되게 이쁩니다. 이제 뭔가 변화가 나올 듯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네요. 직전 고점 넘겨서 흐름들 양호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는 앞서 실적과 이제 디즈니 플러스 얘기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직전 고점대 한 15,000원대 주봉으로 봐도 직전 고점대 영역이죠. 이 정도까지는 한 번은 시도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목표가로 가져가고 싶고요. 그런 쪽에서 한 11,000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눌림목대 계속 접근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가 또 이탈되는 9,8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뉴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이번 주 시장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월말 월초다 보니까 그쵸. 변동성이 커지겠죠. 네. 그걸 대비하시면서 역시나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 한정해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월말 월초 변동성에 주의를 하자 의견 주셨고요. 김병수 PB님은요? 헝다 리스크를 주의하면서 외인 네. 수급의 동향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이번 주에도 헝다 그룹의 위기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두 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